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네 놈들입니다. 자, 오늘은 미용실에 특이한 손님이 왔을 때 과연 시민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실험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올까요? 아, 또 여기 미용실이 제 친구 혜빈이가 또 원장입니다. 아, 오늘 또 장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용실 몰카로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아,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머리를 하냐고. 옆에 조금만 다듬어 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 떠지면 안 돼요? 네. 잘 하시니까. 아, 괜찮습니다. 옷 좀 챙겨주세요. 네. 네. 옆에를 조금만 뭐 편하게 자르시니까. 네, 저한테 맡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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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되세요. 요즘 스타일 다니까 이게 좀 머리를 많이 길러놔가지고. 여기가 조금 길렀네. 네, 많이 길렀어요. 뒷머리도 그렇고. 아, 네. 저한테 맡기고 그냥 제가 잘라드릴게요. 네, 네, 네. 이렇게 잘라내고. 어때요? 점점 괜찮으시지 않나요? 네, 네, 네. 여기를 제가 또 외부에서 좀 상도 받고 이랬어요. 그렇네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쳐내고. 이게 또 요즘 유행하는 정해인 알죠? 정해인 스타일로 이렇게 딱 잘라. 어때, 괜찮죠? 뒤에도 좀 잘라주세요. 아, 여기요? 네네.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이제 세팅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세팅해주세요. 잠시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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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아, 왁스가. 아, 예. 요즘 스타일이 왁스가 살짝 보이게. 보이게? 예. 괜찮네. 약간의 그... 위에를 조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어요? 아, 이쪽을요? 네네네. 아,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나은데. 뒤에를. 네. 뒤에를 세워달라고요? 네. 제가 근데 다 잘라버렸는데. 그래요? 아, 모르셨구나. 그럼 요 중간을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중간. 중간 여기를? 아니요, 그 앞에. 여기를? 네, 거기. 진짜 머리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네. 고정 좀 시키고 싶어. 고정이요? 네. 고정 좀 시켜드릴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체 도와드릴게요. 네. 너무 괜찮다. 마음에 드시죠? 네. 여기 너무 괜찮네. 아, 여기를 조금 더 살렸으면 좋았는데. 다음에 오시면은. 네. 제가 좀 살려드릴게요. 카드로 하시면. 네. 네. 여기 사인해도 되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멋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손님이 많아가지고. 바로 떨어져. 잠깐만. 아니. 아, 왜 이러시죠? 집에 가야 될 거야. 아니, 어디 가세요, 손님? 아니,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매직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냥 클리닝만 하는 걸로 할게요. 조금만 보세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분. 네. 머리가 많이 길으시네. 아, 네, 제가 공연하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한국 와가지고. 아, 원래 외국에서 공연하세요? 아니요, 부산에서. 부산이요? 네. 대사인데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조심해주세요. 괜찮으세요? 아,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요? 더 좋아졌어요. 괜찮으시죠? 아,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끝에만 좀 다듬어주세요. 끝에요? 네. 아, 죄송해요. 저 머리 감으셨어요? 두 달 전에 살짝 했는데 그 뒤로 두 달 전에 머리를 감으셨다고? 아, 그 뒤로 지금 할 시간이 안 나요. 아, 네. 많이 바쁘신가 보다. 네. 아니, 계속 맞지 마세요. 아니, 머리에서 개냄새가 나가지고. 이 중간에 좀 숱 좀 쳐드릴까요? 중간에요? 네. 안 보이, 저기 좀 잠깐만 죄송한데 지금 들어주시겠어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중간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좀 더 들어주세요, 여자분. 예,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래요? 아, 그냥 도전. 숱 좀 쳐보시겠어요? 여기를 슬슬 좀 쳐야 돼요. 네, 숱 좀 골고루 숱만 쳐야 돼요, 숱만. 네, 숱만. 아니, 가위가 안 돼. 여기도 조금 자를게요, 손상이 돼가지고. 안 돼, 안 돼. 거기 자르면 안 돼요. 자르지 마세요. 아, 자르지 마, 자르지 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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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순간 깜빡. 아, 잠깐만. 아니, 왜 잘라요? 아, 지금 부산 내려 가서 공연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어디 잘랐어? 다른 데 보여달라고. 다른 데 보여달라고요. 이쪽 자른 거거든요. 이쪽인데 지금 너무 다 길러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겠네. 일단 앉으세요. 티는 안 나요. 티는 안 나고. 티 안 나? 네, 드라이 해드릴게요. 아, 드라이. 네, 드라이 할 때. 드라이 빨리 하고. 아, 이 정도 잘린 거예요? 아, 많이 잘렸네. 죄송합니다. 많이 잘랐네. 아, 네, 많이 잘랐네. 아, 됐다. 아니, 드라이가, 돈 안 줘. 돈 안 줘요. 앞머리. 아, 그렇다면 돈 안 줘요. 돈 안 준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아, 자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숨만 쳐달라고 했잖아요. 네, 앞머리라도 좀 다듬어 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아니, 지금도 돈 안 줘. 아니. 내 숨만 쳐달라고 했잖아요. 아, 진짜. 아니, 괜찮은데? 진짜. 너무.
너무 길러가지고. 네.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미용실 몰카편 끝이 났습니다. 아, 진짜 그 마지막에 남자분이 내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엄청 뛰어갔어. 야, 이런 미용사 어딨어. 미친놈아, 미친놈. 끝까지 두고 도망가셨어. 그러니까. 당황하셔가지고. 아, 아무튼 뭐 촬영에 동의해주신 또 많은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소를 협찬해주신 우리 해빈씨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럼 저희는 다음 편에 더 유쾌하고 신박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야, 얼굴까지 빨개지셨어. 야, 아니, 이게 뭐야? 옷을 놓고 갔어. 어, 아니, 몰라. 이거 미쳤어. 어,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이제 몰래 카메라에요. 네? 이쪽으로 돼요, 이쪽으로. 아, 괜찮다. 아, 이거 미쳐야 돼요. 아, 아니, 많이 놀랐죠. 네, 한 번. 가발이에요, 가발. 아, 진짜 같아. 아, 예, 비싼 가발이에요, 이거. 그래요.